오피셜 이슈톡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치연구원의 최영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5월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이제 증시는 굉장히 얼어붙은 지금 상황인데요. 좀 전반적인 지표들 어떻게 전망되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FOMC는 뭐 이제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은. 예. 증시에 지금 50pp 올리는 게 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하는데 네. 사실 폭파력은 파괴력은 사실 FOMC 회의가 굉장히 더 클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이 한 달 뒤에 회의록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 CPI가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큰 요동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의 최대 관건은요. 뭐 두 말 할 것 없이 경기 침체가 가능하냐. 이게 어디까지 와 있냐.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논쟁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핫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는 그 중앙에는 이제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늠자인 CPI가 지금 나오는데 자,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뭐 우리가 8.1, 8.2, 뭐 8.3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월 달에 8.3이란 말입니다. 자, 그거보다 적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상이 8.1에서 8.2인데 그거보다 적게 나오면은 일단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2월 달에 7.9거든요. 네. 만약에 7.9가 나오면 뭐 그냥 쉽게 설명하면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2월 달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봉쇄가 영향이 하나도 없이 7.9가 나왔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은 7.9가 나왔다는 순간은 아, 러시아의 영향력, 중국의 영향력이 사라진 걸로 얘기가 되면서 인플레 정점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7.9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 8.4로 다시 8.3보다도 올라가서 숫자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한 2주, 3주간은 9월까지 50pp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립니다. 이제 요번이 지나가면은 6월, 7월, 9월, 11월, 12월인데 자, 11월 달부터는요. 못 올려요. 왜냐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 올린다는 것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력에 대해서 지금 뭐 도전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네. 6월 달, 7월 달, 9월 달에 이것은 뭐 50pp 올라가는 게 거의 확정시 되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증시가 지금 올라가려 그러면 반등 조건 중에 1번이 뭐냐면 한 번은 경기 긴축, 즉 이 금리 인상을 한 번은 멈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사상으로도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춘 순간에는 항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반등했습니다. 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하는데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부분에서 인플레 정점을 고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네. 예, 이 아니다. 아직도 지금 정점이 아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 수압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8월 달에 8.8%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다들 일면을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CPI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수입 물가가 지금 뭐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네. 중국이 수출하는 인플레이션 그럼 수입 물가가 얼마냐? 12%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지금 8.8%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 가운데 네. 우리가 분석해본 바로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4,050에서 4,160에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게 하단을 내려왔단 말이죠. 네. 4,017까지. 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서는 8월 달에 8.8%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벌써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영한 거꾸로 되면. 그래서 이것이 갑론을박이 이제 시작이 된 부분들인데 네. 진짜 이거 나와봐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월보다 더 높게 나오면 9월까지 네. 50pp가 쭉 가는 거고요. 안 그렇고 7.9가 나면 한 번 쉽니다. 네. 한 번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증시, 우리가 하반기에 증시가 좋아진 데는 그런 발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보고 그 기준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7.9입니다. 7.9라는 숫자가 나오시면 조금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시작하셔도 좋은
부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원장님 개인의 어떤 네. 조망보다는 미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미 증권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죠. 인플레이션 네. 수압에 보면은 이제 8월달 8.5고 연말에 8.5, 그다음에 연말까지 간 9가 간다고 얘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점을 찍었다는 사람들 얘기가 반도체 14% 내렸죠. 운송료 24% 내렸죠. 그렇죠. 비료값 40% 네, 네. 20% 또 내려왔죠. 그런 것들을 합쳐서 보니까 지금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 아니다. 앞으로 더 간다. 그래서 사실 이제 CPI라는 것에 구성되는 거에 지금 가장 큰 60% 정도가 서비스료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임대료하고 항공 뭐 이 운송료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내려와 있어서 사실 어느 쪽 편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CPI 지금 뭐 6월 10일 날 나오는 이 CPI는 향후 FOMC 페드의 스탠스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향후의 증시 방향은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딱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길목에서 나오는 소비자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우리도 함께 7.9% 한번 좀 눈여겨 보도록 하고요. 사실 연준에서 또 하나 이제 좀 자신감을 그동안 또 했던 바탕이 됐던 것이 고용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게 실업 지표도 좀 지금 부진하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지표들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고용보다는 뭐에 이제 신경을 쓰냐면 과연 고용이 이렇게 뭐 탄탄하고 그러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임금 상승과 지금 뭐 물가 상승이 서로 감고 올라가는 스파이럴 이펙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니면 맞다, 튼튼한 뭐 고용 때문에 우리 경제 침체에 안 들어간다. 이것에 대한 답을 일부나마 줄 수 있는 게 내일 아침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임금이 올라가면은 또 임금 올라간 거에 따라서 물가가 또 같이 올라가고, 물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못 살겠어요, 임금 올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각 주별로 유행처럼 퍼지는 게 지금 최저임금들을 올리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캘리포니아도 대단히 지금 높이 올린 상황이고, 따라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느냐, 그거의 분수령에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월 미국 CPI 좀 혹시 이제 하락했을 때 우리 국내 경제에 어떤 좀 영향이 있을지요? 네. 아니 뭐 일단은 뭐 반등에 대한 기대는 예, 반등에 대한 기대가 네. 많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빠른 속도로 올린 후에 9월 달부터는 한 박자 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년간 긴축, 이런 금리 인상을 한 번이라 뭐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는 순간 증시는 올라갔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많이 기대하는 시장. 그래서 지금 뭐 관망세가 지금 뭐 굉장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요, 뭐 아침에는 뭐 올랐다가 오후에는 내리고 이러더면, 이렇다면요, 증시에 무슨 전문 용어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루 내에 에너지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폭발할 수 있는 지금 스프링 같은 침을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FOMC 그 회의 그 결과의 그 내용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뭐 어떤 내용들로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무슨 얘기들이 나와야 되냐면 시장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네.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안 찍었다에 대한 분명한 궤도를 나올 거고요. 지난번 FOMC는 점도표를 안 할 때예요. 이번에 점도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물가가 안 잡힌다 그러면은 사실 4%대 금리 지금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빠른 속도로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뭐 제나 옐런부터 우리가 뭐 놓쳤다, 뭐 또 빠르게 해야 된다, 아니다, 느리다 이러한 뭐 좀 방향성 없는 그런 정책 당국의 얘기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로 분명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미증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보다는 이제 소비주 쪽 관련주에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스탠스를 봐야 그럼요. 되겠죠. 네. 기술주에 이제 10년간 뭐 사실 진짜 좋았던 시절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네. 우리 지난 10년을 끌고 왔던 이 성장주는 지금
가치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성장주가 올라오는 부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배터리부터 AI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그 공백을 못 메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과거의 영화는 이제 우리가 역사 속으로 묻어야 되고요. 그것이 어떻게 가치주로 변화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잘 투자에 대한 분석들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갈아타는 부분들도 이제는 생각하셔야 될 과거 뭐 10년에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WB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 어떤 기관들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 지표를 좀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한국은행 쪽에서는 좀 선을 그은 느낌이 있어요. 뭐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리세션이라든가 뭐다는 게 2분기 이상 네.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나왔는데 뭐 재미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디프레션과 리세션의 차이가 뭐냐면 리세션은 옆집 아저씨가 해고되는 거고 디프레션은 제가 해고되는 거고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지금 이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모든 지표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안 되고요. 마침 오늘 이창용 뭐 하는 총재가 네, 네. 우리도 50BP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밝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제 뒷배경들을 갖고서 지금 뭐 FOMC 회의라든가 CPI 물가를 바라보는 것도 한국은행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경기 침체, 뭐 인플레이션 다 잡기는 좀 어렵고 하나를 잡고 일단은 공세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그렇죠. 해야 되겠군요. 두 개 다 네. 잡을 수는 없고요. 지금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거는 긴 안목에서 봐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 네. 잠재 성장률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네. 지금 2% 미만으로 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차근차근 그러니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반도체 하면서 인력을 키워라. 이거는 장기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뭐 우리가 계획을 갖고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다시 한번 4% 5%대로 올리느냐 이 숙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 뭐 이번 정권의 네. 아주 숙명적인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